네, 2024년 메이 타임 점화 개풀 2 ASL 넘버 1 스탯입니다. 이번 시험에 뭐라 그래야 돼? 이슈? 진짜 스탯인 것 같아요. AA 하얀 레벨이든 AA SL이든 지금 스탯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탯을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안 가르치는데. Then you claim Levitt, Rutile have a longer than Levitt, blah blah blah. 어쩌고저쩌고 써있고, 그 다음에 Median Recode가 80, Intercultural Range가 11. 얘는 다른 거예요. 그니까, 오스트리아 샘플은 여기다 지금 안 만들었어. 스페인 샘플은, 미디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얼마니? 70. 지금 한 칸이 20이에요. 20, 74, 75. 그 다음에, 인테그럴 레인지는 84에서 68 빼면 되죠. 16. 답만 적어야지 뭐. 풀이 방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됐고, 넘겨서. 이제 둘을 비교를 하겠죠? 결국은 이런 박스 위스크 플롯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미디언이에요. JSPy against their compare distribution length rabbit. 누가 더 긴지. 미디언은 오스트리아가 기다. 그다음에 인터크터 레인지는 스페인이 더 넓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자 점수를 보러 가야 돼. 4점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걸 얘기를 해야 돼.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미디어는 누가 더 커요? 오스트리아가 스페인보다 longer than 해요. 그러면은 그것에 맞는 팩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오스트리아의 50%는 스페인 50%보다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터크터 레인지는 스페인이 오스트리아보다 더 커? 그럼 어떻게? 가운데 그 미들 50%는 스페인이 오스트리아보다 훨씬 더 스프라이드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주시면 돼요. 이유를.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이유를 적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적고 판단을 해야 돼. Sorry. 그러니까 마크도 보면은 이제 마크신 보면은 이것에 대한 리즌에 대해서 점수 하나 주고, 그 다음에 answer 점수 하나 이렇게 받거든? 그러면은 리즌 적고, 나보다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적어요. 그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무슨 무슨 상황이 발생한다까지 적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렌이 35,000불짜리 차를 샀는데, 그쵸? 첫해 15%가 빠졌대. 29750.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After first year. 그러고 난 다음에는 11% each subsequent year. 그러니까 이제 11%만큼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산지 10년 후라는 것은 1년은 이미 벌써
A에서 계산을 했잖아. 그러니까 29,750에다가 multiple 1 minus 11 over 10, 100의 몇 승? 9승. First year는 이미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multiple 1 minus 11 over 100의 이렇게 나온 거, control enter. realist 달러로 표시를 하니까 43. 자, warning, has the owner and complete year. 원래 가격의 10%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언제냐? 그러면은, 9750, 1-11 over 100에 n-1. 이게 less than 10 over 100에 요거 되는 n을 찾고 싶어. 메뉴 3위에 그리고 copy n-1 이제 이게 되는 n 좀 찾아줄래? 그러면 20 years 뭐 확인. 오! 아 맞네. 3,500보다 less than 해요. 19. 여기가 19일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년? 20 years. 20년 후면은 내가 원하는 값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Number 3. 자, moment is shape or light cone and vertical height 20 meter. blah blah blah.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죠? 20-1.8. 그리고 여기는 r plus 5. So tangent 58 is 20.1.8 over r plus 5. 네. 이렇게 되는 r 구하면 됩니다. 레디안 디그리로 바꾸고요. 클릭해서 메뉴 3번 트리그 탄 프랙션 써주시고 9번 옆에 20-1.8 over r plus 5 is 이게 잠깐 미안해. 58은 이거죠. 식을 제대로 써놓고도 공부하지 않았네. 네. 이게 R. 6.37. 그럼 안 되면 물어봐. Volume. Pi over 3, all square over height. height가 20. R은 위에서 구한 거. 그러면은 pi over 3 and third square multiple 20 그럼 볼륨 그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X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미니 10이고 스탠다드 디비전 2 스퀘어 요곳에서 A번은 Find the priority X more than one step priority X가 more than mean or over 1.5 standard deviation 이게 얼마?
메뉴 5 IB 넘어서 DDR 10 플러스 15, 1.5 로트 2가 되는 여기 999 10 2 0.0668. 자, 2번은 The probability as a breeding key standard deviation over the mean is 0.1. 그러면 A번에서 푼 거랑 똑같이 네가 좀 생각을 좀 해볼래? 10 plus K times multiple 2 is 0.1. 네. 얘는 뭐로 계산해야 돼요? Inverse. PX가 어떤 값보다 작은 것이 0.9이 되는 이 어떤 값부터 좀 찾아줄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Menu 55에 inverse number 0.9 10 2. 저 값이 12.56. 근데 이것이 무엇이다?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10 플러스 2K가 12.56랑 같다. 메뉴 3위에 10 플러스 2K is answer. 자, 내가 K 찾아줘. 1.28.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Number 5에 지금 소문제를 봤을 때다 투투투야. 그러면은 답만 줘도 돼요. 너한테 프리 과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A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기에서 문제 풀때요 디그리를 한번 레디안으로, 레디안에서 디그리 혹은 디그리에서 레디안으로 바꾸는 걸한 번씩 강요해요. 그거 보면 여기다 읽읍시다. 메뉴 71 리모컬 메뉴 14 2 sin 0.5x plus 0.3x minus 2 메뉴 41 0부터 10까지 메뉴 41 네.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일단은 넣어놨어요. Find the smallest variability, particle change direction. Changing direction 하면 velocity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Menu, analysis graph, 0. 네, 1.69. 됐고, 돌아와서. Displacement of particle measurement from origin. Origin부터 움직이니? 네, Pax's point, Pax point, origin이라고 써있네. Origin부터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range of variability, particle increasing. Particle increasing 한다라는 건 velocity가 positive. Velocity가 positive한 데가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 Menu analysis graph 0. 여기 하나 더 찾아주면 돼. 6.12. 그러면 B번의 정답은 1.69T 6.12. Find the displacement to relate displacement에요. Displacement 그렇죠? Distance가 아니에요. 그럼 뭐 C번은 뭐 풀어달라는 거냐면 integration 0 10 VT DT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끝. 넘어오셔서 integration 0, 10. 네, 여기 VAR 버튼 누르신 다음에 F1X DX 마이너스 2.13. 이만큼 displacement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 리발드 스태티스틱 이렇게 많은 걸본 적이 없기는 해 나도.
아, 뭐,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죠. 빨리 넣어야죠. 눌러갑시다. 온 버튼 누르시고. 52, 71, 193, 81, 82, 88, 170, 51. 예, 아이비가 진짜 고맙게도 그래도 럼버링 옆에서 바로바로 는거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58, 82, 92, 90, 90, 82, 100, 100, 65, 74. 메뉴 pull 1 linear regression 3a. 네, 요거 0번 왼쪽 해주게 보면 있어요. 미 네, 이렇게 치시면 F1에 저장됩니다. 확인. 자, gradient 0.822. 네, intercept 18.4. 맞아. 그럼 요것을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0.910.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지오바니 was absent test A, 파울러는 absent test B. 지오바니는 테스트 1을 못 봤고, 파울러는 테스트 B를 못 봤어. Teacher Y on X, missing score test A. 파울러 스코어를 이제 유출했습니다. 그랬을 때, 왜 파울러는 요게 왜 안 되냐? 지금 보시면은 10이라는 점수는 여기서 제일 작은 게 지금 52죠. 바깥쪽에 있죠. 이런 무슨 단어 쓰시면 돼요.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Extrapolation. Extrapolation이기 때문에 못해요. 네. 그래서 파울러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 써주시면 돼요. Extrapolation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돼요. 지현언니는 테스트 B에서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주어진 y on x 그래프에다가 이걸 구했다. 이것도 안 돼. 왜? 쟤는 x 값을 가지고 value x를 이용해서 value y는 find 할 수 있어. 근데 value y를 가지고 value x를 find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거 왜 못 하냐면 not x on y여서.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새롭게 구문을 구해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얘를 거꾸로 B를 이용해서 A를 찾, 아까, 그러니까 B를 이용해서 A를 찾는 regression을 다시 해야 돼. menu for 1, 3, 여기가 B, 여기가 A. F2에 저장됩니다. 요식을 다시, 그러면 이걸 써! 네. workout을 하실 때, x is, 저 써있기는 mx plus b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답지했을 때는 x is 0.987y, minus 3.22 요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야. 워크아웃 여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y에다가 뭘 넣는다? 90. 그러면 이거 어디서? 온 버튼으로 여기서 variation 들어가서 add to 얼마? 90. 그랬더니 85.6 85.6 해서 얘를 integer로 regression 하면 86가 됩니다. 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네. 이걸 안 써주면 답을 줄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식을 다시 regression을 했고 그 regression 한 걸로 구했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안 쓰시면 여기 문제에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 Number 7. 지금 펑션하고 인버스 펑션을 동시에 줬네. 그쵸? 자, PQ show that inverse, 아, show that inverse 펑션 만들어 달라고 x is 3 over 2 e y minus 2 e y minus 2 is 2 over 3x so y minus 2 is ln 2x over 3 하고 y는
add n 2f over 3 plus 2. 지금 find pq는 결국 뭐예요? 점 찾는 거죠. distance to point. p점 찾고 q점 찾읍시다. 얘를 계산기에 빨리 넣기. menu 14. 3 over 2. ex minus 2. 2 plus ln 2x over 3. menu 45. 네, 여기 두 개. 자, 넘어가서. 어차피 계산해야 되잖아. 예, f1x is f2x. 네, 요거보다 큰거더 필요해요. 2 포인트 찾았어요. 지금 p는 0.264, 0.264. 그 다음에 q는 2.52, 2.52. 됐죠? 이렇게 적어 놓고, PQ의 랭스는, 2번, PQ의 랭스는 2.52-0.264. secure, 똑같은 거 두 번, 한 번 더. distance to point. 이렇게 하고, root. 아이고야. 하면, 돌아가서, 에서 빼시고 scare 한 거 multiple 2 이렇게 한 것을 root 2 answer 해주시면 3.19. 그 다음에 CI the graph f will reflect to y-axis and then translation polar to the y-axis by 5 unit in the positive direction graph of expression gx. 오, translation 물어봤어요. 지금 fx를, 즉, 지금 3 over 2 ex minus 2. reflection 뭐에 대해서? x-axis. 그러면 전체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over 2 ex minus 2. 한 다음에 translation y축 방향으로 5. 요게 gx. 네, GX의 도메인은 X는 real number, Y. exponential이기 때문에, 도메인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자, FX랑 GX를, 요런 폼으로 반드시 나타냈다네. 이렇게, SE. 3 over 2, EX minus 2, is minus 3 over 2, EX minus 2, plus 5. 넘기면 3ex-2 is 5. ex-2 is 5 over 3. x-2 is ln 5 over 3. So x is 2 plus ln 5 over 3. 로가리즘으로 expression 가능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뭐라 그랬어? 펑션을 받았어. 지금 height에 대한 펑션을 받았어. 그러면 뭐 일단 생각하지 말고 계산기에 넣어. 문제를 풀때뭘 생각하고 하지 말고 일단 넣어.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왜냐면 그거 생각하는 시간에 1초라도 빨리 일단 넣는 게 되게 중요해. menu 4 1.63 multiple sin 0.513 x t를 대신 x로 바꿔주고 8.0 plus 2.13 menu 1 0부터 15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일단 백두.
다음에 읽어봤어. 그래프 넣고 난 다음에 봤어. The following graph shows the height water 15 hours. 네, 15시간 동안에 그 물의 깊이, 바다의 깊이겠죠. 네. Low tide가 0.5에, high tide가 3.76에, all height correct to decimal place까지. 네. Three significant figure가 아니라 two decimal place로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 여기다 적어놓은 거야. The length between low tide and the first high tide, 6 hours and minute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타임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니? ml, integer 형태로 해달라. 알겠어. 그러면 이걸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미니멈이랑 맥시멈이 되는 데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분에서 0 되는 점에서 일어나요. 그쵸? 디퍼렌시트에서. -3, 1. dx over f1x is 0가 되는 x를 구해줘. 아, 얘는 안 돼. 그쵸? 0보다 커야 돼. 요게 first에. 즉, low tide가 5.138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거보다 또 커야 돼. 네, 요게 두 번째, 이게 하이 타이드. 그러면 확인해 볼게. 메뉴, 아나리시스 그래프, 미니멈. 네, 5.214, 메뉴, 아나리시스 그래프, 맥시멈. 네, 11.3. 예, 네, 맞죠?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뺀게 exact value. 여기서 마이너스 6 하면 타임이 끝났고, multiple 60 하면 이게 minutes. 7.43. 근데 nearest integer니까 m은 7. 7 minutes라고 반드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M은 7이에요. 'Within the two consecutive high tide, determine the length of the time in hour, which is less than 1 meter.' 네, 이것도 시간으로 나타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그렇지? 그치. 이번엔 그냥이에요, 그냥. menu 3번. f1x가 1이 되는 x를 좀 찾아줄래? 요거랑, 요거보다 좀큰 거. 당연히 여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네, 두 개. 맞죠? 5시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가 있어. 와서, 여기서, 얘 빼주면 3.14 hour. 5. Find the rate of change t13 in meter per hour. 뭐가 됐든 13일 때 differential 보여. menu for 1 13 f1x 네. minus 0.651. 네, 이건 그 3 significant figure 맞춰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됐어. 그리고 난리네.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 네. 앞에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어진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지금 식을 만들어 달라. 자, A is amplitude. Amplitude is 0.4 plus 2. 아, so sorry. High tide minus low tide. over 2. 이게 A고, 그 다음에, 계산하자. 2.74-0.4 over 2. 이게 A. 됐고, 1.217. D is 0.4 plus 0.4 over 2. 네. 지금 저장하고 있지. 오케이. 자, 오버 2. 네,
이것은 D 1.57. 네. 그리고 얘에서 얘를 뺀게 뭐예요? 하프 피리어드죠. 우리가 로우에서 맥시멈까지 가는 게 로우에서 맥시멈까지 이렇게 가는 게 하프 피리어드. 왜 다시 로우까지 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2pi over b is 두 배.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쟤 바꿔야 돼. hour로. 둘 다. 9시 2분. 9 plus 2 over 16. 요게 이제 high tide의 time이고, 2 plus 41 over 16. 이게 low tide의 거니까. 얘에서 이걸 빼면, 써. 이걸 일단 워크아웃 했어. 비 찾으러 가야 돼. 워크아웃에 쓴다는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여기다가 2시간의 차이를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비 구한다. 비 구하는 척 합시다. 식을 정리해. 2pi 루비 is 2 multiple n's, comma b 0.495. 역시나 컨트롤 스토어 B. 네. 지금 C 빼고 나머지 거 전부 다 디파인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C까지 디파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봅시다. 일로 와서 얘는 좀 지울게요. A 멀티플이야. 써있게요. 내다 스토어 해놨잖아. sin B 멀티플 X-C. C는 못 구했어. 플러스 D. 네. 아니, 슬라이드는 안할 거야. 네. 이렇게 일단 넣고, 마지막으로 이제 C 찾으러 갑시다. C는 어떻게 찾냐면, 이제 주어진 인폼 중에서, 위에 거 쓸까? 2.41. 무슨 얘기냐면, 2. 요 값일 때, 0.40가 나와야 돼. 메뉴, 1. F2, 내가 여기다가 answer를 넣었더니, 저 값을 넣었더니, 0.4가 되는 C 좀 찾아줄래? 얘가 C. 5.sx. 그러면은, 이제 저거를 C까지 구했어. C까지 이제 다 표시했고, 요것을 store C 하면, 네, 그래프 두 개가 다 그려졌죠? 네, 그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하러 가서 봅시다. 자, when time t가 t일 때두 개가 같아지는 점. First time. 이렇게요. 자, menu analysis graph intersection. 어디? 여기하고 여기. 4.16. 4.16때 만납니다. 9. 네, 저 고딕체로 써 있는 거잘 읽고 와야 돼요. 올 앵글 디스크립션 기븐 인 디그리. 또 바꿔. 바꿔놔. 일자 바꿔놔. 쟤는 냅두고. 자, 읽어놓고. From around there between the world and there. 있지. The ranks of 50. 네, 표시가 돼 있겠죠? 네, 돼 있어요. 28 degree. 오케이. 25 meter. 오케이. 네, 인포메이션 전부 다 여기 다 적혀져 있어요. 얘 가지고만 해석하면 돼요. Find two possible sides OAB. 여기가 두 개가 된다. 그렇죠? 여기가 두 개가 된다. 그럼 사인홀이네. sin a over shit. 여기를 먼저 구해야 되네.
sin b over 50. 그래서 sin 28 over 25. a is 180 minus 28 minus b. 이렇게 되는 게두 개가 있나 보다라는 식으로 가봅시다. 이리로 하셔서 메뉴 3번 sin b over 50 that's sin 28 over 25가 되는 b 하고 80 minus 20 minus answer.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답이 나오고요. 8.82.1 하고 or 자 sin value는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말고 하나 더 나오죠. 뭐로? 180에서 이거 뺀 거. 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sin 세타와 sin 180 minus 세타. 예. First 하고 second quadrant에서 앵글이 서로 같으니까.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다시 또 answer. 네. 이렇게 하면 다른 앵글이 하나 더 나오죠. 41.9. 헨스 to find value. 그러면은 지금 요 생각 그러면 area는 1 over 2, 25 multiples 하고 sin a가 나오니까 요 공식을 따르니까 앵글이 두 개면 답도 두 개. 오케이. 1 over 2 multiple 25 multiple 50 multiple sin 이렇게 열고 처음에는 예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은 예 이거는 82.1일 때619그 다음에 or 417 네, 이렇게 두 개의 값이 같게 됩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페이지가 넘어가면 요즘 IB에서 트렌드이긴 한데 앞단의 문제를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시 다 인풋을 줘요. 다시 다 줬어. 자, 브렌다 화이트 아더 것 내가 그래서 이제 구분 짓기로 했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만들기로 했고 OCD가 60이래. OCD가 그랬을 때 X는 distance OC 여기가 X Y is distance 이거 네, 코사인 O 여기 이거 반드시 써야 될것 같아요. 왜 이게 나왔는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X square plus Y square minus 2XY cos 28 is 10 square. 근데 여기서 뭘 바꾼 것 같아? 이걸로는 탄젠트가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 근데 요거 물어봤잖아. area. area를 어떻게 쓸수 있어? 1 over 2xy sin 28. 여기서 이게 16. XY를 바꾼 것 같아, 지금. 120 over sin 28. 이것을 어디다가? 얘를 여기다가. 갑시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 X square plus Y square minus 2120 over sin 28. Multiple cosine 28 is 100. 그러면 이게 뭐예요? cosine over sine이니까 1 over tangent 28 그래서 마지막 정리 x square plus y square 100 plus 240 over tangent 20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라는 걸 써주시면 되고 hence determine two possible OC x가 두 개가 나올 거래
여기서 지금 진짜 웃긴 게 뭐냐면 Y를 또 바꿀 수 있어요, 이걸로. 그렇죠? 재밌는 문제네. X 제곱하고 어차피 난 X만 구하면 되니까 Y is it 1, 2, 0 over X sine 1, 2, 아니 이거 1, 2, 8 2, 8 하고 100 여기 스퀘어 plus 2, 0, 4 tangent 20. 네, 이 식에서 내가 X 두 개를 찾아줘보라고 하는 문제예요. 가자. 23만 식을 정리해 정리. 계산기 문제에서 식 정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X 좀 찾아줄래? 혹시 다른 거 있니? 끝. 두 개 찾았으니까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190.5. 네, 이렇게 두개 찾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두개 찾은 거예요.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마세요. 끝. 이렇게 해서 두개 찾았어. 그리고 답 적으면 끝. 중간에 어떤 파인딩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거잘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